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요. 밖에 나와서 노래 한 소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것도 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쪽에 서 계신 분이나 여기에 가까이 오신 분이나 다 같이 정말 노래 소리 들으면서 흥겨워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저희는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 물건을 팔아야만 저희들은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강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르나시면 오셔서 예, 제품들 하나씩 좀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아 진짜 너 고생 많다요. 맨날 와서 이렇게 제대로 환장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얘보다 얘는 더 빨려.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믿는 박수.
다시 한번 항상
아유, 지나가다 보신 거야? 밤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럼 이렇게 오셔야 되는겨. 아이고, 어쨌든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코로나 조심, 모든 게 조심조심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의 열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잡혀갑니다. 어? 친구야? 친구 됐어? 아유, 언제 또 친구 사람 넉살도 좋아해.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금방 그렇게 생길까? 영심아픈바님, 그 노래 한 곡 더 주실래요? 적어주세요. 보약같은 친구로 갈까요? 아니다, 내일 다시 해는 뜬다로 한번 갑시다.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내가 무슨 지그리를 해도 해는 저 중천에 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기다린다는 이게 진짜 행복함을 느껴요. 살아 숨쉬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곧 우리한테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박수 한 세상 좀 더 기대에 공을 쳤나봐요. 감사해요. 자, 내일 다시 했는데 나 뭐 좀 들어가기 싫다야. 심아 네가 거기서 춤춰라. 난 여기 살게. 이게 나 것도 안 돼. 자, 박수!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좀 들어오라고. 근데 선전 차원에서 행고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영심아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진짜 혼자서 세상에 외로이 홀로
투쟁하고 있잖아. 아까 봐요, 저 세상에 나와가고 제재하지, 써라 말아라 소리 줄려라, 왜 이렇게 거지들은 이렇게 저지하는 게 많은지 몰라. 아유 진짜 힘들어 지겨우시오. 그래서 아유 아니요, 각설이가 제일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이 온다면 막 줄여야 되지요, 시의원 오신다면 길 닦아드려야지요, 예매하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서 살것이오. 그래도 희망이고 저희들도 꿈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수 들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요. 진짜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영심아 사실 여기 주말마다 공연을 해요. 저도 힐러룸에서 물론 온실 속에서 따뜻한 데서 에어컨 넣은 데서 공연하고 있지만 요즘 거리 두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실내는 못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건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면 모든 병균도 오다가 뒤져버려. 그럼 울고 오는 박달질 하라고요? 그렇죠, 해야지. 울고 오는 박달질 한 개 주세요.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그냥 가만히 차렷하고 있지 말고요. 대수승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같이 좀 옮겨와세요. 그래야 나도 힘이 나지. 힘들어 소리, 목이 소리가 나. 더 주셔요. 우리 감독님도 이제 카메라 대가리 돌려놓으셨네. 아유 진짜 이것도 괜찮죠, 그죠? 그럼 맨날 하고 대체도 문 나쁘죠. 나 또 꼭 춤 찍어봐. 치질오지, 그죠? 그럼 이렇게 돌아주셔요 그냥. 이거 홀났네. 나도 가까이 오니까 더 힘이 나네. 처음에 같이 하라고 환장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진짜 맨날 같이 가는데 또 같이 가시란 말이야. 이 밖에 나와까지 또 왔는데. 그래서 추억의 수약곡을 한 곡 더 주셔요.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탤런트에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까불면 큰 코 다친다니까. 대충 말하게 못이 지나오면 망치에 두들겨 맞듯이. 조금 더 까불어 보다 세상이 뒤질 뻔했네. 온몸 세상이 하마터 이 각세가 땡할 뻔했다. 다시 한번 있어요. 다시 한번 촬영 경례! 저기 뭐야 저 인상을 볼 수가 있네. 왜냐면 언니는 지금까지 참 잘 사셨어 보니까 야 결혼 일 없네. 근데 내년에 눈물 흘리게 한번 생길 것 같아. 왜냐 물어봐. 글쎄 그게 왜냐면 이 공짜로 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증문에 돈 갖고 왔어요? 무슨 됐어? 혹시 못되기로 왔구나? 그럼 안 가르쳐줘. 그럼 다음에 와 내가 가르쳐드릴게. 어제? 내일 오셔. 그럼 내가 가르쳐드릴게. 차가 어디 있는가? 시골 한필 맨날 휴대시험 한거 지랄이오. 좀 가까이 대놓지. 그럼 얼른 갔다 오셔도 될 뻔했잖아. 자리도 없어요?
친구도 친구 이리 오셔요. 내가 봐줄게. 이리 와. 돈 안 줘도 돼. 내가 돈 달라 소리는 절대 아니야. 이리 와. 어머? 내가 이래봐도 뭐 지금 산자같이 보이나 보다. 그러지 말어. 품바싱 설록수여. 결혼식 아니 진짜 언니 깍쟁이 언니야. 이리 와봐. 언니 친구 얘기를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바보야. 저렇게 친구에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 놀고, 왜 그러냐면 살이 내년에 조금 쪄갖고 브라자가 깎여서 눈물이 흘릴 것 같아. 그봐! 그래서 있잖아 내년에는 이 브라자 큰 거 좀 해. 그래서 눈물이야. 그럼 이제 내년에는 눈물 흘릴 일은 없고 이 브라자만 좀 큰 거 하면 돼요. 에? 그럼 눈물 안 흘려. 그만 뜨고 가니까 속 시원해 지랄하고. 집에 가면 봐봐라. 아이고 시물련이 뭔 소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걸 가야 될까 말할까 얼마나 고민스럽겠냐고. 속 시원하게 뜨고 가니까 괜찮지? 아 웃고 사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좋지. 어디가 웃겠어. 맞아 맞아. 부처 같은 인생 한 게 준비해 주셔야 돼. 한 개 올려드리고. 아 그러다. 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우리 언니 고마워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저 아무한테 말 안 걸어. 꼬라이 들은 것 때문에 말도 안 시켜. 그쵸? 그봐 언니 마음 좋게 생겼잖아. 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서가 계시면 여다 하나 드시면 안 될까? 코에 끄떡끄떡 하시는 양반. 네, 두 개 만원이고 네 개도 만원이에요. 뭐 드릴까? CD 드릴까? 오 역시마 CD 오늘 막 수거리였다 야 지금. 만원이에요? 아유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선배님들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계시는 분 허리 아프신 양반들 안 계셔요? 카드도 야 카드 되냐? 만 원짜리 카드 안 되는 건데요? 젤리도 있어요? 아 그것이 이거 아니고 아, 응? 계좌 이체 여자 일세? 계좌 아 계좌 이체 해주셔요. 지랄은 만 원 있는데 미쳤다고 계좌 이체 한다는? 머리 좋다 야. 계좌 이체 한번 수술을 해달라. 어디고? 누구? 사람이 온다고? 길이니까 당연히 오지. 자 노래하고 갑시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헤이! 시원! 너가 내 맘을 잃었고
때는 패티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얼굴 다 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특히, 어? 특히 있잖아. 뭐, 특히, 이, 저기, 어머님들이 옛날에 그런다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는 봄비태 내보내고, 딸은 가을비태 내보낸다. 봄비태 껍질 시작하면 얼굴이 휘어지지가 않잖아. 그치, 말이야. 아유, 감사해요. 고생을요! 세상에, 충사! 어머, 우리 곰탱이 멋쟁이시다, 진짜.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곰탱이 멋있다. 아, 네, 보니까 하죠? 아니야. 이빨 선내 머리 같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 이 올리는 건 자존심이거든. 더 세우세요. 언제 봐도 멋있어, 진짜. 감사해요. 우리 저기, 거래처님은 너 감사하거든. 아니야, 이제 옮겨 봤어. 지난 너는 2만 원 줬잖아. 여기는 10만 원 주고. 돈에 따라 이 말하는 게 틀려. 가까웠는데 왔다 갔다 했고. 너무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 고맙고. 몇 시가 됐냐? 내가 얼마 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계속 노래하니까 속 터지지, 그죠? 얼마 안 됐어? 한 20분 더 해야 돼. 20분 더 해야 돼요? 35분 적이에요? 35분 했어. 그래야 1시간 채우는 거야. 그밖에 안 됐어요? 거짓말도 잘하신다. 아니요. 감독님 넣는다 넣는다 하니까 자꾸 거짓말만 넣으시네. 시계가 약이 떨어져서 시간 적어놓고 해. 적어놓고 하시는 거야? 어. 어머,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구나. 죄송해. 아, 실수가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맞아. 시계가 안 달려있으니까 몰라요. 아이고, 매일 얼마나 돼야 될까? 그러면 1시간 3분 해야 돼? 아무거나 그냥 막 내지. 아무거나 할까요? 아무거나는 노래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응? 우리 저 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잘하는 게 다 잘하는데 뭐든 게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멀미도 우리 저 오라버니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 죄악도 사. 네, 그거 좀. 죄악도 샀어. 어? 샀어? 갔어? 왜 가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저 월미도 오라버니는 뭐예요? 호떡이에요? 아유, 하도 오랜만에 뵈서 진짜 여전하셔. 어쩜 저렇게 멋쟁이신지 몰라. 주름살은 늘기는 그냥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월이 비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어쩌자고 주하고 사랑님이 가셨을까? 아니, 그러면 그 저기 옛노래로 한 경우 보면 아 저기 고객 지정 앞 들어가 보면 내가 고객에 지정한 게 있어요. 나도 잘 몰라. 어디 나왔는지도 잘 몰라. 사랑받는 물반? 그거를 주세요. 사랑받는 물반 한 곡을 드리고 흘러간 옛노래를 한 곡을 드리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들리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면 설록스 메들리 한번 받을 테니까 큰 박수로 홍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냥 간 거 눈물이 진주라면 한 곡 들려드릴게요. 눈물이 진주라면. 아유 우리 이제 새댁들 고운 새댁들이 참 많이 온다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곡 더 주세요. 영심아가 시간을 떼오라서 내가 끝까지 떼오고 있는겨. 아유 이제 뭘 팔지도 못하고 하자면. 아 우리 여기 있구나. 우리 언니들 노래 소리 이끌려서 오셨구나. 감사해요. 세상에 오빠 저리 얼마나 고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들이 다 좋더라고. 얼굴이 화색이 돌아. 그리고 막 웃는 얼굴이잖아.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찡그리고 다녀. 다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었네. 가장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이에요. 많이 웃으세요. 보약이 따로 없어. 그럼 누가 웃게 해줄 거예요? TV에 절대 안 웃게 해줘. 매 보는 게 뭐 그거 얘기밖에 더 있겠어. 우리는 품바님들은 여러분들 웃게 드리잖아. 한번 놀리게 하죠. 자, 믿음은 성취되었다. 돌아오지 못한 날 같이 말아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갈게요. 지키지도 못한 약속 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 당신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모든 걸 잊어줄게요.
나가는 택시비를 줘. 아이고, 택시비 주려니까 돈 게 얼마 안 되네. 아니, 얼마 안 된대. 75만 원이야. 아, 그러니까 75만 원 딱딱 걸어도 안 된다니까, 지금. 한 시간만 더 걸면. 차라리 내가 열심히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혹시 그저께 우리 울산에서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세대, 뭔 노래를 추울까? 아니,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러지. 고창에서 왔습니다. 좋아요. 어? 고창에서 왔습니다. 좋아요. 고창에서 왔어. 좋아하세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아이고, 그거는 제가 이제 연습했잖아요. 다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까요? 네. 울산아리랑이 어때요? 예? 네? 군산항아. 그래, 알았어. 군산항으로 갑시다. 네. 그 어떻게 울산인데 어떻게 군산항으로 좋아? 그래도 자수. 도대체 그 님이 어디 계실까? 환장하고 있는데.
손님 치면 설록수, 설록수 치면 오지 않았니? 어머나 오랜만이다 진짜. 일이에요. 아이고 안아봐 안아봐. 저번에 신입가를 저번에 그때. 그래 맞아. 알어. 아이고 세상에. 그분이었구나. 지난 나는 또 몰랐지. 이제. 그래. 아 진짜 우리 실반이 계속 들으시는 거야? 우리 백합님 바로 이분이야. 진짜. 모르지. 왜냐면 닉네임 갖고 몰라요. 어디 얼굴 봐야. 아 지금 딱 보니까 저기 보면 피를 뽑히고 막. 그렇지. 감사해요. 칭찬해 한마디.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어머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합님 저기 뭔 노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세요? 매화가든지 좀 제가 그런 노래 또 부를까? 다른 거 부르면 안 될까? 다른 거 꽃이 될래요? 꽃이 될래요? 아이고 그래 맞아. 이 설록수 꽃이 한번 대보고 싶은데 누가 나 노래를 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응? 아 그래 거기까지만. 그러면 아 그래 김장선님께서 우리 김장선님께서 거기까지만 노래를 신청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백합님 꽃이 될래요 올려드릴게요. 네, 거기까지만 먼저 가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드려요.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파괴를 안 당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 온기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창원에서도 보고 맞아. 아이고 나 미쳐 특허 죽겠대. 우리 집 백합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원 해주시는지 그때 진짜 감사하고 고마웠었어요. 진짜 아이고 배 고맙고 세상 뷰티풀하고 생쾌하고 어쨌든 오늘 밤 임신 한번 하세요. 별사탕님께서요. 그럼 천년하고 한번 더 갑시다. 진짜 사람도 아니지 뭐. 감사합니다.
해야만 또 전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랑을 주니까 또 열심히 하는 거고요. 아유,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멀리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늘 이렇게 저희 함께 옆에 팬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진짜 이 말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몸이 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또 영심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끔 불러주셨네. 그래서 너무 영심한 품바에게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저희 우리 꽃이 되려 해볼게요. 우리 저기 우리 영심한 품바님 꽃이 되려고 우리 백한국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자꾸 엉뚱한 거 들으시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꽃이 되려 한번 올려드리면서 2부 행사는 우리 또 영심아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주어 지는 날까지 저희들 함께 할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꽃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친구.